점심 드시고 차 한잔 하시면서 저희랑 같이 가시죠. 이슈앤피플의 작은 응접실 살롱 드 상암. 오늘은 한때 자전거 탄 밀짚모자 아저씨라고 불리던 분이시죠.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정현입니다. 네, 네. 얼마나 밀짚모자 타고 쓰고 다니셨, 얼굴이 많이 타셨어요. 한번 접촉하세요. 벌레 시커멉니다. 요즘 자전거 타긴 하세요? 자전거요? 네. 글쎄요. 자전거는 저한테 민주화운동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치, 제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라는 게 말 그대로 지역 주민들 또 네. 유권자들 네. 이 사람들이 주인. 네. 이라고 생각하면 주인한테 머슴이 다가가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다가가는 게 부담을 드리지 않으면서도 자주 가서 뵈면서도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민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전거 타기였고 네. 그 민주화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타셔서 꿀벅지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도 유지하고 계세요? 자전거 많이 탑니다. 사실은 중학교 때 9km. 우리 사는 중학교가 없어서 한 9km 정도의 비포장 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다녔기 네. 때문에 이렇게 그 몸을 안 움직여주면 오히려 몸이 찌뿌둥하고 힘듭니다. 몸에 뺀 민주화 운동입니다. 저는 자전거가 우리 저 이정현 부위원장님과 좀 인생과 좀 닮아 있다고 생각되는 거는 그래요? 자전거는 계속 움직여야 이게 네네. 계속 하죠. 가는 거잖아요. 네. 서는 순간 이게 그 말하자면 자전거 옆으로 넘어지는데 이정현 부위원장님 제가 아는 기억으로는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달리셨던 것과 맥을 같이 정보가 잘못 입수됐네요. 제가 얼마나 선거를 많이 떨어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잠시 쉬었던 거지 넘어진 건 아니시거든요. 아니 근데 제가 어느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신 걸 봤는데 그때 선거 운동 중이셨는데 후원 계좌가 없으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는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아, 있으셨어요? 그렇지만은 네. 저는 절대로 제 지역구에서 네. 지역구 주민들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또 나를 위한 사람이든 네. 절대 지역구 주민한테 후원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지역구 주민에게 받지 않는다. 저의 원칙으로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 정치적 현안보다도 인간 이정현에 대해서 막걸리 같으신 분이라고 늘 생각이 네. 드는데 인간 이정현에 대해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 개인사도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신 적이 있으세요? 개인사요? 정치 얘기만. 사실 우리 언론의 많은 프로그램 중에 네. 정치인의 가치나 살아온 삶이나 지향하는 걸 묻는 그런 프로그램 거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우선 그렇게 되면은 조회수가 안 나오고 조회수가 안 나오면 광고가 떨어지고. 청취도 안 나오고. 네. 어쨌든 상대방을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악마화를 해야 네. 되고 남이 욕하든 말든 자기 것은 최고라고 또 과장되게 해야 네. 되고 또 신나게 싸우고 공격하고 비난하면은 그건 이제 초대석에 불러주고 네. 그다음에 정말 점잖게 국가나 국민을 위한 그런 철학이나 생각을 갖고 정책을 갖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사실 우리 언론이 솔직히 말해서 기회를 안 줘요. 네. 그리고 뉴스에 내보내는 것도 가장 정말 심하게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하는 그런 뉴스에 말하자면 멘트도 11초 13초를 그런 식으로 주로 보도를 해서 네. 사실 뭐 그렇게 특별하게 나가서 한 그런 기회는 없었습니다만은 이제 잡지나 이런 데서는 몇 번 좀. 네. 그런 매체에서는 네. 했는데 네. 방송 처음이시네요. 네. 그럼 오늘 좀 인간미 풀풀 풍기시는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오늘 살롱드 상암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들으시면서 나누고 싶은 얘기 들려주시고 싶은 이야기 하시고 싶은 말씀 샵 0945 유료 문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원래 정치에서 이제 우리 이정현 위원장 부위원장 생각하면은 입지전적이다라는 이제 수식어가 사실 붙습니다. 그런데 근데 원래 입문하시게 된 계기부터 조금 범상치 않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편지로 시작된다는 게 무슨 말씀이죠? 편지로요? 네. 글쎄요. 하도 편지를 많이 써봤어요. 초등학교 때는 박정희 대통령한테 편지를 써본 적이 있고. 어머. 갔습니까? 또 제가 정치를 막 시작하게 된 국회의원 비서관이 된 동기도 네. 한번 우리 지역구에 누가 출마했다고 해서 누군지도 모르고. 네. 그 지구당 사무실에다가 정치 좀 똑바로 하라고 편지 한번 보낸 게 계기가 돼서 만나자 그래.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고 뭐 제 나름대로 방식은 편지는 옛날로 말하자면 상소문이죠. 좀 잘하쇼. 네. 또 이렇게 좀 해보쇼 라고 하는 상소문을 올린 건데 어떻게 계기가 돼서 그런 것으로 이렇게 물고가 트여지고 생면부지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사람들하고 정치 인연이 돼서 그렇게 그러셨구나. 여기까지 오게 되더라고요. 또. 아니 근데 본인이 그런 상소를 하실 때 입장하고 네. 나중에 정신이 된 다음에 정신 똑바로 하시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다루셨어요? 많이 들었죠. 네. 많이 들어야 되고 네. 또 항상 부끄럽죠. 그렇지만 잘 알다시피 정치는 무리를 지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당이라는 그렇죠. 게 타버리죠, 정치는. 것이고 당 안에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당 내에서 얘기를 해도 반응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제 스스로가 당대표가 돼서 이끌어 보려고 해도 잘 따라오지 않거나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있고 그래서 정치는 그렇게 그 제가 이제 살아보면서 모든 생물은 진화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발전하고. 근데 유일하게 생리상 진화할 수 없는 게 정치인 것 같아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무리를 지어서 하는데 네. 그 무리들이 항상 같이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한번 지금 생각을 해보면 미국은 민주주의가 가장 앞선 나라라고 생각들지 않으세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 범법자 사회에 지탄받는 그런 죄를 짓고 있는 사람하고 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뭐 치매에 가까운 거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그런 두 노인이 가장 민주주의가 발달했던 나라에서도 기억되고 참 제가 엄청 좋아했고 그 사람 관련 책을 있는 대로 다 사서 읽고 있었습니다마는 마크롱 같은 사람도 이제 프랑스가 좀 어떻게 중도 말하자면 좌와 우를 다 끌어안는 비오인드 라이트 레프트를 하는 지도자가 나왔는가 싶었는데 그 사람을 다시 떨어뜨리고 이제 쓰러뜨리고 다시 또 극좌 극우로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 때부터 지금까지 봐보면 정치는 가장 바르게 한다는 의견을 많이 내면서도 바르게 가지 않고 항상 어떻게 그네처럼 시소처럼 그냥 맞다, 좌로 뭐 한 2m 정도 올라갔다 그러면 또 우로 2m로 더 가야 되고 네. 하는 늘 이렇게 하는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제가 위원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런 말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이 비슷해서 한패가 되는 게 아니라 비로소 한패가 되고 나서야 생각이 비슷해진다라는 그 말이 정치에 통용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네. 한패가 돼가지고 생각을 같이 했다가도 네. 다시 그 생각을 또 나눠가지고 다시 또 깨지고 네.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고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정치가 참 어려운 거다. 네. 혼자 하는 게 아니어서 참 어려운 거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어린 시절의 이정현 어린이를 만나보겠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정치인을 꿈꾸셨어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옛날에는 합동유세라는 거 있어요. 운동장에 다 모여서 네. 나온 후보들이 다 함께 연설하는. 학생회장 뽑을 때요? 아니요. 그 국회의원을 뽑을 때마다 합동유세. 합동유세. 운동장에서 했었죠. 네. 그런데 이제 시골 구석에 그 양복 입은 사람들이 와서 마이크 앞에 서가지고 연설을 하는데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뭘 해주겠습니다. 뭘 해주겠습니다 하는데 너무 멋져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오후부터 제가 이제 감나무 위에나 바위 위에 또는 소뜩기로 가가지고 저수지 등 위에서 혼자 연설을 합니다. 산에다 대고 바위에다 대고. 뭐라고 그래서 하셨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아는 가장 큰 우리 내 머릿속에 있는 문제는 우리 동네 12가구 중에 좀 지금은 이제 다 이사 가버렸으니까 얘기하지만 황전댁이라는 집이 조금 좀 이렇게 넉넉지 못하게 사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 연설의 제일 첫 번째 공약은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황전댁 집을 쌀밥을 먹게 하겠습니다가 이제 첫 번째 공약이고 소박하고 진실했습니다. 두 번째 공약은 좀 더 큽니다. 네. 우리 집을 포함한 12가구 다 초가집이었는데 네.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우리 동네를 다 기와집으로 하겠습니다. 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가니까 조금 그 공약이 더 늘어나게 되고 네. 고등학교 가서 시야가 넓어지니까 더 사회적인 문제도 가고 네. 이런 식으로 커져가면서 세상에. 결국 초등학교 3학년 때 꿈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10살짜리 꼬마잖아요. 꼬마가 혼자 바위에 올라가서 그런 걸 했다는 거죠.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혼자 웅변 연습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책을 읽어도 전기. 정치인들의 정기만 찾아서 있게 되고 네. 그런 식으로 변해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꿈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일을 달성하는 데 상당히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말씀에서 더 흥미로운 거는 공약의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쌀밥에서 기와집에서 담배 꽂아 조금 더. 아, 근데 굉장히 그거는 우리 정치인들이 지금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초선에서 맞아요. 재선으로 삼선으로 가면서. 맞아요. 네. 그 직접 운영하시는 블로그를 저희 작가가 살펴봤더니 아버지는 짱이란 제목의 눈길이 갔대요. 정치인 이정현을 만든 건 결국 부모님? 사실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고 네. 우리 세대의 부모님들의 아마 공통적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말하자면 아버지 우리 때 아버지들은 사실 본인들이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네. 네. 그게 어떤 장점으로 나오냐면 자식들한테 간섭하고 개입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 뭐가 되라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라. 지금 부모들처럼 부모의 소망과 부모의 바람과 부모의 아쉬움과 아, 네. 그런 것들을 자식을 통해서 풀려고 하고 그래서 무리하게 과외시키고 유학시키고 또 어디 가라고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부모하고 자식하고 오히려 갈등까지 그렇죠. 이어지게 되고 네네. 자식이 갖고 있는 자질과 능력과 적성을 제대로 발휘를 못한 거죠. 그런데 그렇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오로지 헌신적으로 뒷바라지 하는 거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뒷바라지가 너무 눈물겹게 헌신적이었다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가을이 되면 집에 일을 해주러 토요일 날 내려옵니다. 광주에서. 그런데 밤에 낮에 이제 일을 하고 밤에 잠을 자다가 이제 화장실을 가서 눈을 떴는데 밖에 인기척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불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달빛 아래서 누군가가 있는데 보니까 어머님이에요. 네. 그 어머님이 있었던 내가 어머니 지금 뭐 하세요? 그랬더니 콩을 줍고 계신 게 그러니까 낮에 콩을 타작을 하고 네. 그 흙 속에 박혀 있는 콩 저녁 내 주워봤자 그거 한 주먹도 안 될 거예요. 네. 그걸 12시간 넘어서 줍고 있는 거예요. 달빛에.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너무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네. 어머니가 하루 종일 얼마나 애를 쓰신다 하니까. 네. 그래서 엄마 지금 너가 뭐 하신 거 아니냐고 이제 소리를 내가 좀 높여 언성을 높였더니 네. 이렇게라도 해야지 너 그 삼남일녀를 가르치지. 아유. 나는 10년 동안 새것이라고 양발 한번 모시러 봤다 하면서 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네. 그런 아버지 어머니의 헌신 대신 자식들로 하여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부모가 모든 걸 다 이렇게 그 어떤 지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적성에 간섭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저로 하여금 독창적이고 창의적이고 그런 아. 이정현이 쪽으로 이렇게 크게 그렇군요. 만들었지 않았는가 싶어서. 그렇게 해서 잘 자라셨잖아요. 아니, 저뿐만 아니고 우리 때 우리 네. 때 네. 모든 부모님들은 사실상의 페스탈로치였어요. 그렇군요. 페스탈로치. 네. 네.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는 않는다. 자, 근데 정치 얘기 잠깐 좀 제가 짚어보면은 2014년에 이제 정말 그 우리 지역구도에 균열을 일으키고 파란을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보수정당 후보로 처음으로 호남 지역에서 당선되셨는데 그때 정말 그래서 많은 그 언론이 또 그때 취재도 가고 하면서 관심을 보였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맞아요. 그 당시 한번 그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 주시죠? 사실상 그 앞에 게 생략됐습니다. 저는 이미 광주에서 세 번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보수정당 처음부터 출마도 보수정당으로 하려고 했었었고 그다음에 호남에 이렇게 보수정당 불모지를 절대로 이렇게 한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편향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호남에서만 출마를 했고 그래서 세 번 떨어지고 뭐 1.03% 720표 6명 중에 5등 뭐 이렇게 하면서도 네. 꾸준히 호남에서 출마를 했는데 떨어진 덕분에 제가 청와대 정무수석 홍보수석을 네. 할 수 있어 국회의원을 못 간 자리잖아요. 네. 그걸 하고 있는데 마침 곡성에 또 보궐선거가 생겨서 순천 곡성에 네. 그래서 제가 수석 자리를 기어코 내놓고 12일간 사표 수리를 안 해준 걸 사정사정 하고 버티고 해가지고 네. 기어코 내려가서 다시 네. 도전을 했는데 됐고 네. 또 한 번 더 됐고 네. 그렇게 해서 저는 보수한테 말하자면 한 가지로 보여줬습니다. 호남도 변한다. 네. 말하자면 포기를 하지 마라.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했던 말이 호남 포기를 포기해라. 보수 정도. 네. 호남 포기를 포기해라. 네. 그렇게 내가 보여줬지 않았느냐라고 네. 하는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때 제 기억에 광주에서 몇 번 떨어지실 때 사모관대에다가 무슨 한복 입고 유세했던 저 뉴스를 본 기억이 납니다. 하도 안 쳐다봤어. 제가 명색이 국회의원 후보인데 아무도 저를 쳐다보려고 하지도 않고 악수도 하려고 하지도 않고 명함도 안 받고 그래서 했더니 이제 우리 집 친구가 저보고 한번 특이하게 해봐라. 네. 고무렵쯤에 대장금 이제 그게 끝났을 때였었어요. 근데 둘이가 하도 대장금을 재밌게 봐서 제가 이제 그 대장금에 관련된 그런 걸 하다가 집 친구가 이제 아이디어를 냅니다. 결혼식 때 그 패백들이 때 있는 사모관대가 비슷하지 않느냐.
근데 말이 그렇지. 그걸 입고 차 밖으로 나가려면요. 그러니까. 조금 쌍스러운 얘기하자면 진짜 쪽발려서 못 나갑니다. 그런데 네, 그렇게 하고 했더니 이제 사람들이 쳐다봐 줍니다. 네. 근데 표는 720표 얻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아, 오늘 네, 저 이정현 전 대표님 지금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하고 계시는데 이 얘기는 이따가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광고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슈앤피플 화요일 코너 살롱두상암 이정현 전 대표 모시고 얘기 나누는 중인데요. 여기서 출연자이신 우리 대표님께 얘기하지 않고 저희가 준비한 밸런스 게임이 있습니다. 깜짝 퀴즈입니다. 네. 1분 안에 모두 5개의 문항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데 쉽습니다. 네, 쉽습니다. 자, 준비가 되시면 시계를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밸런스 게임 시작합니다. 자, 곡성 5일장에 나가셔야 하는데 자전거가 한 대만 있습니다. 뒤에 누굴 태우시겠습니까? 1번 어머니, 2번 아내. 아내. 네. 다음.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면 제대로 모시고 싶은 대통령은 1번 박근혜, 2번 윤석열. 박근혜는 지금 끝났잖아요. 이제 지금 앞으로 한다고 하면 윤석열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리산 종주를 함께하고 싶은 정치인은 1번 한동훈, 2번 이재명. 이재명. 다시 좀. 전남 곡성 군수 재보궐 선거에서 누가 될까? 1번 민주당, 2번 조국 혁신당. 두 사람 다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소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점치신다면. 그럼 뭐 글쎄요. 빨리요. 시간 없습니다. 민주당.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정현의 앞날과 좀 더 가까운 것은 1번 23대 총선, 2번 윤정부 장관. 아니 그걸 어떻게 하자는 아니 아니까. 그래도 추측. 출마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이유를 들어보고 싶으신데. 그렇죠. 자, 곡성 5일장 나가야 하는데 자전거 한 대 뒤에 누굴 태울까에 어머니와 아내 중 아까 집 식구라 가셨던 네. 부인을 꼽으셨어요. 이유는? 아니 어머님은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꽉 잡지 않으시면 너무 떨어지시잖아요. 아, 그런 이유로? 알겠습니다. 사랑으로 뒤에서 꽉 잡아주면 떨어지지는 않을 거니까. 아, 해몽이 매우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네. 이제 제대로 모시고 이제 대통령은 이제 그 설명 주신 거랑 다름없네요. 전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어, 그다음이 저는 히트. 그러니까요. 지리산 종주를 같이 하고 싶은 정치인은 한동훈과 이재명 중에 이재명 꼽으셨어요. 왜요? 아, 이재명 대표님께는 좀 드릴 말씀들이 좀 많이 아, 있습니다. 네. 아. 장시간 같이 땀을 흘리고 가다 보면 이제 평상시에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은 좀 내려놓게 될 것 같아요. 그 네. 새소리도 듣고 계곡의 네. 물소리도 들으면서 바람소리도 들으면서 걸으면서 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좀 물어보고 네. 싶고 네. 한국 정치 어차피 같이 지금 한 배를 탄 건데 네. 애니미가 아니잖아요. 네. 애니미. 네. 우리는 자꾸 상대를 애니미로 생각하니까 뭐죠. 아, 파트너로. 네. 적이 아닌 파트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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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너로 라이벌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면서 많이 묻기도 하고 또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랑은 네. 하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요. 우선은 한동훈 대표는 당이 같으니까 네. 언제든지 드릴 아. 기회가 많겠지만 네. 지리산 종주할 기회는 많지 않을 거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저 네 번째도 흥미로운데 지금 곡성군수 재벌 선거에서 지금 아주 조국 혁신당은 월세살이 한다면서 아주 인재 영입다고 이제 아주 그냥 드라이브를 거는데 그래도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민주당을 꼽으셨네요. 어쨌든 민주당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애니미로 생각하지 않고 라이벌이나 파트너로 네. 생각한다고 한다면 네. 지금 우리나라의 3당, 4당, 5당 이런 데가 어떤 가치를 갖고 나가가지고 네. 한다면 그야말로 제3세계가 되고 네. 제3의 길이 될 겁니다. 그런데 네. 이제 대부분이 당에서 공천을 못 받거나 불만을 갖거나 아, 내지는 네. 뭔가 자기 입지를 생각해갖고 나간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는 절대 3당 4당 5당은 발전을 할 수가 아, 없어요. 네. 그런 이유로. 정정당당하게 네. 1당하고 2당 양당 체제이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아, 어차피 우리 당은 뭐 후보다 내기 힘든 상황이고 네. 하니까. 네. 이정현의 앞날과 좀 더 가까운 것은 윤정부 장관과 23대 총선 출마 중에 23대 총선 출마를 선택하셨어요? 사실은 그것도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아, 골라야 한다니까? 사실 저는 그렇거든요. 제가 이제 다음번 선거 때는 70이 넘습니다. 근데 아.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이 앞으로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 자식들, 조카들 세상인데 네. 손주들 세상인데 그들도 그 정치를 하면서
말하자면 경험을 쌓고 해야지 지도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네. 이름 좀 알려졌다고 일 좀 했다고 해가지고 얼굴 좀 알려졌다 해가지고 계속 죄야장창 주구장창 자기가 막 혼자만 해먹으려고 한다 네. 그런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70 넘어서는 출마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장관은 더 두렵습니다. 제가 지금 장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일단 빨리 피하려고 23대를 선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참 말씀 나온 김에 뭐 네. 이렇게 정치 얘기 지금 저희도 퀴즈를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지금 아무래도 조금 관찰자적 입장에서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그 과거 이제 새누리당 당대표도 역임하셨는데 뭐 정치 경험이 다양하시니까 지금 여야 대표 회담 관련해서 사실 약간 보면 힘겨루기 신경전이 약간 좀 지속되고 있는데 한번 좀 조언 좀 해 주신다면요. 저는요. 그런 것 자체를 갖다 만난다고 이렇게 요란스럽게 하고 만난다는 것 자체를 갖다가 이래서 못 만나고 저래서 못 네. 만나고 이러면 만나고 저런 못 만나고 끌고 가는 것 자체가 두 분들의 다 두 분과 네. 두 정당에 대해서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국민 입장에서 네. 당신들이 뭐라고 뭐가 그렇게 대단해 당대표가 무슨 대통령이야 헌법기관이야 아니 반년 만에 그만둘 수도 있고 1년 만에 그만둘 수도 있고 또 구속될 수도 있고 별 상황이 다 발생될 수 있는데 네.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 정당과 그 지지자들을 마치 왕이나 되는 것처럼 황제나 되는 것처럼 그거 하나 만나는데 당신들 목적으로 만나려는 게 안 만나지잖아. 네. 당신들이 만나는 목적이 국민들이 뭔가 민생을 풀라 걸고 국민들이 힘든 걸 풀라 걸고 라고 한다 그런다면 하루를 지체를 해? 한 시간을 지체를 해? 뭐 때문에 못 만나는데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른 계산을 하고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니까 안 만나지는 네. 어떻게 그게 정치인의 자세예요? 뭐가 그렇게 당대표가 대단한 자리라고? 사이다를 먹은 게 느낌 아니겠죠? 갑자기 사이다를 먹은 게. 그러면 좋습니다. 저는 그 지금 우리 정치를 이끌고 있는 큰 그러니까 영향력이 큰 분들에게 한 말씀씩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 정치인들이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모두가 생각을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정치도요.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유통기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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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영원하고 영구할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사탕이에요. 언제든지 상할 수 있고 그래서 유통기한이었고 요즘에 젊은 사람들 젊은 유권자들은 슈퍼마켓이나 마켓에 가가지고 하루만 오버돼도 절대 안 사요. 그렇죠. 절대 안 먹어요. 네, 네. 옛날 같으면은 자기들 사고방식과 지금 정치인들의 이런 그 고정관념이나 구태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아 그거 끓여서 먹으면 괜찮아. 유통제한 네. 지난 것도 그렇게 자기들은 이해하고 넘어간다고. 네. 그러나 유권자들이 60 이상만 유권자가 아니다 이거죠. 네. 대한민국 유권자들은 후진국 때 태어난 사람들. 말하자면 일제를 겪었다든지 아니면 6.25 전쟁을 겪은 그런 후진국 때 태어난 어르신들도 있는가 하면 그 중간 사이 한 60에서 40 사이도 있고 40 이하 아까 저 유통기한 하루도 지나면 절대 상대도 안 해주는 네. 그런 유권자들도 있다는 거죠. 네. 이 뭐 누구한테다가 따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당신들도 유통기한이 있어. 어떤 것은 빨리 상하고 어떤 것은 굉장히 좀 오래 유통기한이 길 수도 있어. 당신들이 조금만 삐끗 잘못하면 유통기한 지난 물건들이야. 그렇게 자기가 혼자 무슨 대단한 것처럼 그런 생각 갖지 마. 당신 없어도 기분 나쁘게 잘 돌아가 대한민국. 그러니까 그렇게 대단하게 좀 자신을 그렇게 대단하게 너무 띄우고 생각하지 마라고. 기분 나쁘게 잘 돌아가. 알겠습니다. 지금 또 사실 이걸 여쭤봐야 돼요.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방시대위원회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청취자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왜 필요한 조직인지를 꼭 오늘 말씀 듣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방이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그 지금 뭐 19개 부처가 있는데 부처 행안부 있고 뭐 보건복지부 있고 한 것처럼 그냥 지방시도 그런 위원 중에 하나 네. 이렇게 위원회 중에 하나 이렇게 대부분이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옛날하고 다릅니다. 지금 수도권이라면 서울 경기 인천을 얘기를 하는데 영토가 수도권 영토가 11.8% 12%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국 또 전체에. 그런데 인구가 51%가 몰려 있는데 51%가 아닙니다. 이 서울에 있는 본사에 일 보러 온 사람들 서울에 있는 며느리나 손주들 보러 온 네. 사람들 병원으로 일 보러 온 사람들 뭐 한 사람 하면은요 실제 생활인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인들은 거의 60%가 넘습니다. 네. 수도권에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네.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은 계속 이런저런 이유로 소멸 없어져 가요. 이걸요
국가 재앙으로 봐야 됩니다. 이제는 네.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지방 소멸이 국가 재앙으로 봐야 되고 네. 수도권 집중을 재앙으로 봐야 돼요. 도시 문제가 네. 무지막지하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자꾸 땅값이 비싸고 방값이 비싸니까 결혼을 미뤄서 방 한 채를 마련하려고 35, 36, 38 가다가 보니까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버렸고 결혼해갖고 보니까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넓은 데 살라고 경기도로 내려가게 돼. 그러니까 또 경기도를 키워가지고 신도시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자꾸 신도시를 키워 수도권을. 네. 그러다 보니까 도시 문제가 수도권에 완전히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 대신 지방의 소멸이 굉장히 네. 큽니다. 이거 재앙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정책 갖고는 안 됩니다. 국가를 대개조한다는 각오로 네. 대통령뿐만 이렇게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당연히 공직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고 국민들이 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동안에 지역균형발전위원회라는 게 있었고 분권위원회라는 게 있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 때 들어왔고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하나로 합시다 해가지고 네. 지방시대라는 걸 합해가지고 예. 그래서 아주 그 말하자면 패러다임을 확 바꿨습니다. 네. 역대 대통령들이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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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만 지방자치 하면서 단 한 사람의 대통령도 예외가 없이 중앙에서 다 거머쥐고 중앙 주도로 중앙 경영 시스템으로 나라를 운영을 하면서도 말로는 지방자치한다고 그러면서 마치 시혜를 베푼 것처럼 특혜를 베풀어 준 것처럼 완전히 돈 뿌려주고 돈 뿌려주고 아스팔트 완전히 이슬이에요. 돌아서면 말라버리고 돌아서면 아. 전국에 같이 뿌리려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윤석열 정부부터 지방시대를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이제는 지방 주도로 해라. 무엇을? 지방의 계획을. 왜냐? 지방의 각기 특성 완도나 진도도 해남이다. 아니면 내륙지방에 있는 증평이다. 아니면 저기 강원도 인접지역에 있는 저기 접경지역에 있는 인재다. 상황이 다 틀려요. 특색이 다 틀리다 이거죠. 네. 그 지역 특성을 중앙부처에서 알지도 못하면서 계획 세우지 말고 전적으로 지방에 내려보내고 지방 주도로 지방의 특성을 살린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방 각자가 자기들 능력으로 이렇게 커올 수 있도록 중앙이 지원해 주는 거. 이제는 중앙에서 결정해서 주는 게 아니라 지원해 주는 형태로 네. 바꾸는 거. 이렇게 큰 패러다임을 바꿔가지고 지방 소멸의 문제 수도권 집중의 문제를 지금 심각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지방의 호응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무래도 워낙 사실은 신라 고구려 백제 때부터 시작해서 조선 왕조에 이르러서 최근에 이 말하자면은 대통령제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승자 독식 모든 걸 한번 선거에 이기면 막 다 거머쥐는 네. 이런 형태 그것도 청와대 중심국가식으로 청와대에서 주물뚝주물뚝 하는 이런 것에 익숙해 있는 공무원들과 지자체가 지금도 천수답에 비 내리기를 기다리고 중앙에서 뭐 안 해준가 자치단체로 뽑혔으면서도 자치를 생각하지 않고 네. 중앙에서 누가 뭘 내려주기를 기다리고 있고 굉장히 그 몸에 밴 습성 DNA가 되어 있는 이 습성을 고치기가 어렵지만 하도 많은 시도를 하고 있고 경쟁을 붙이다 보니까 서서히 지방에서 잠을 깬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 잠을. 네. 네. 그래서 저는 숲속에 공주가 잠을 깨면 어떻게 될까? 잠자는 사자가 네. 잠을 깨면 어떻게 될까? 지금 잠을 깨고 있는 상태라고 네. 봅니다. 네네. 저 마지막 질문 하나,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저 위원장님 좌우명이 대공심 대공심 그러니까 이 공짜는 처음에는 이제 빌공짜고 나중에는 공익공짜인데 네. 크게 비워야 크게 일할 수 있다. 무슨 뜻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사실은 제가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거든요. 네. 지금도 네. 마찬가지고. 근데 고등학교 때 원불교의 대종사님이 신년 휴호로 이걸 냈었어요. 네. 제가 언론에서 그걸 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 비일공짜하고 네. 아까 귀공짜라 네. 그래갖고 공익할 때 그 하는데 그래서 크게 봉사하고 크게 비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걸 가슴에 새기고 늘 그렇게 좌우명으로 삼고 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다시 다른 겁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돼가지고요. 이거 완전히 아쉬운데요. 저기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이미자 씨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미자 씨 노래 동백아가 씨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언제 또 시간 좀 내주십시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네. 그 5112님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정현 의원님 좋아합니다. 이유는 강직하시고 솔직담백하시고 위트 있으시고 여야를 막론하고 껴안으시는 것에 지지를 보냅니다. 요즘 얼마나 네. 화나시겠어요. 저 70대인데 의원님의 멋진 리더십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정현 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